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폭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나타나는 폭우는 인간에 의한 공기오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이 심해지기 전에는 장마철에 같은 양의 비라고 해도 그것이 넓고 길게 퍼져서 왔습니다만 지금은 강수량이 짧은 시간 한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다발적 홍수 피해가 연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비가 내리는 방식이 파괴적으로 바뀌는 이유를 추적해보면 첫째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입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는 주변 공기를 덮여서 구름이 수분을 더 많이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로 인한 주변 바다의 온도 상승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은 바다를 에워싸고 있어서 주변의 바다 온도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바다 온도가 0.5도 올라가면 주변의 태풍과 폭우의 강도는 2배, 발생 횟수도 2배로 증가합니다. 셋째는 몽골의 심각한 사막화 때문에 일어나는 열적 고기압이라는 현상입니다. 몽골은 현재 기후변화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아주 뜨거운 공기가 중국을 거쳐서 독성 물질을 끌고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폭염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장이 거의 없는 몽골에서 이런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알 수 있듯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폭우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환경오염에 의한 것입니다.